사랑과 자비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꼭 깨워 주님 면으로 달려나와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소망을 노래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등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파도 치면 치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잘 치러지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 평화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15일부터는 우리 고유 설명들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보실 텐데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 치료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친지들이 더욱 많아지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고사님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렬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 돌리는 소망 되게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자장의 인력 받는 성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